이렇게 보관함 말고요. 장미꽃과 개나리를 적어봤어요. 자, 비누꽃이라서 향기도 나고요. 종이접기로 간단하게 개나리를 접어서 걸어 놓을 수 있고요. 완성! 예쁜 봄입니다. 1단계 1단 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방으로 갈게요. 자, 여기 2개 잡고요. 아까처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하나씩 껴주시면 돼요. 자, 넓은 판으로 가려면 코를 늘려주셔서 하나에다가 2개씩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위로 올라가려면 같은 코스요. 저 어딘지 헷갈리죠? 이럴 때 마지막 보시라 그랬죠? 마지막 끝난 데가 여기예요. 그럼 그 옆판은 여기겠죠? 자, 여기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아까 개수마크. 자, 새로운 애가 새로 해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돌아요. 자, 벌써 좀 동그래지고 있죠? 자, 한 바퀴. 하나에 하나. 자, 나중에가 처음에 사이로 돌아간다. 여기 보이시죠? 이리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인 거 이렇게 표시 나요. 자, 이렇게 2개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마지막 갔죠? 자, 그럼 한 바퀴 이렇게 되면 한 바퀴 돈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매듭 지면 여기다 끼워서 매듭 지면 끝나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 더 가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자.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처음 시작이에요. 자, 여기 구멍 있고, 여기 구멍 있죠? 얘는 아니에요. 요리 가우신데요. 자, 바로 갑니다. 하나.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가 늘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요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다 물 넣을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도 보면 어렸을 때 매일매일 보따리를 싸는 것 같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도.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저는 텀블러 정도 넣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차가운 거나 너무 뜨거운 거였을 때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넣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거는, 강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고, 자, 여기까지 계속 연결했어요. 자, 갖고 있는 거다 했고, 이제 제가 끝날 정도 몇개 남겨놨거든요. 자, 마지막.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알려드렸을까요? 다시 볼까요? 아까 거기서 알려드렸는데, 잠깐만요. 자, 2개 남았을 때, 맨 처음 끝났어요. 끝나면, 그냥 저는 여기서 묶어줄게요. 한 번, 두번 묶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남겨도 예쁘죠? 요거 앞으로 쓸게요. 앞모양에. 자, 그럼 옆에 너무 가까이 하면 늘어지니까 좀 안쪽에 한칸 안쪽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넣어서 하나 넣어서 반 접어 들고, 자, 보이시죠? 다음 거 반을 접어서. 아니다. 그냥 넣어서 반을 접어줄게요. 이렇게 길게. 처음 시작처럼 매니 말고, 그 아랫단계. 자, 여기 2줄 있죠, 맨 마지막. 2줄 중에 한 줄을. 자, 한 칸, 하나 더 내릴까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묶은 다음에 요거 보이면 보이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돌려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완성. 자, 완성되었어요. 자, 나머지 저두개 남았길래 여기다 꽂혀볼까요? 자, 여기다가 넣고 하나 올려놓고 중간에서 묶어주고 짠! 그래도 예쁘고 얘도 한번 묶어주세요. 짠! 짜자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관함 말고요. 장미꽃과 개나리를 적어봤어요. 자, 비누 꽃이라서 향기도 나고요. 종이접기로 간단하게 개나리를 접어서 걸어 놓을 수 있고요. 완성! 예쁜 봄입니다.